이번 주에 뉴시스에서 좀 특집 기사를 썼는데, 이 스타트업의 보안에 대해서 일침, 쓴소리를 제대로 한번 뱉었습니다. 어유. 이게 특집 기사인데, 네네. 왜 스타트업은 대체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인가? 따끔한 일침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읽어볼 만한 뉴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이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왜 스타트업은 보안에 신경을 못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스타트업의 입장도 조금 알려주는 기사예요. 저희가 사실 그 IT 뉴스를 해오면서 여러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공격을 받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매주 끊임이 없었어요. 매주 뭐 어디 한 곳은 털려.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 기업들이나 뭐 개발자들, 실무자들의 보안 의식이 아주 뭐 높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왔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약한 보안 의식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번 연도 2월에 나온 뉴스인데, 설마 고객정보 해킹 당하겠어? 방심하던 스타트업이 발칵 발칵. 놀랐는데, 이게 뭐 예제로 나오는 게뭐 다노가 뭐 51명, 드라마앤컴퍼니가 뭐 365명, 이두 스타트업이 이렇게 뭐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했는데, 요즘 뭐한 10명, 100명 가지고는 뭐 아, 그때 한번 나왔죠. 몇 아니 천. 10만도 귀여워, 20만도 귀여워. 최근에 나온 게 이거잖아요. 최근 저희가 유플러스 많이 또 얘기할 거 싶은데, 아이고야. 해커 측, 해커 주장으로는 LG U+에서 이제 한 3천만 건 가져왔다. 아이고야. 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뭐, 사실, 귀엽네요. 50명, 사실 이게 노출이야? 이거는 실수지. 이 정도는 뭐 유출도 아니다. 좀 귀엽게 좀 보이는데, 좀 사례들을 보자면은, 스타트업 해킹 사례예요. 이 피트니스 스타트업 다노는 누가 운동 상담 내역을 요청했는데, 실수로 파일을 잘못 첨부해서 유출됐다. 아이고. 이거는 사실 해킹까지는 아니고 아, 실수네. 그냥 마우스 미끄러진 건데, 아이고야. 그냥 옆에 파일 보내려다가 아이고. 잘못된 파일 보내가지고 이제 같은 폴더에 보관해가지고 하필. 이건 뭐 해킹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개인의 실수가 이 사람들한테는 유출된 거예요. 그쵸. 해킹 네. 당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들어간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앤컴퍼니에서 가입 방법을 문의한 365명 단체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오픈 참조를 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숨김 안 하고 저 광고 메일도 그렇게 많이 아니 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고 메일도 가끔씩 유튜버들 그냥 아, 메일들 맞아요. 한 그냥 몇백 개다 이렇게 때려박아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오잖아요. 맞아요. 가끔 오거든요. 저도 몇번 받아봤고. 근데 굉장히 그럴 때 슬픈 거는, 이 유튜버들 전체에 이렇게 막 200명, 300명 돼 있는데, 뭐 다 이렇게 높은 급의 유튜버는 없더라. 내가 거기는 아직 속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 처음 들어본 유튜브들 사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슬펐던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슬픈 거는, 또 그런 메일은 거기 메일 내용에 버니님이라고 안 써요. 아, 유튜버님 뭐 이런 거. 유튜버님 하면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 다른 메일 잘못 복붙해가지고 IT 뭐님 하면서 저한테 아. 오거든요. 슬픈데, 아무튼 이두 문제는 가벼운. 가벼운. 그래서 사실 이건 뭐 기술적인 해킹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소하고 작은 실수도 아주 심각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회사들도 기본적인 좀 보안에 대한 의식, 기본적인 그런 보안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좀 이런 스타트업을 타겟으로 하여 공격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왜냐면은 보안에 약합니다. 보안에 약하고, 돈도 이제 투자받은 회사들은 어느 정도 있어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스타트업들. 보안에 신경도 안 쓰고, 돈은 좀 있는. 그래서 여기 이 뉴스에서 나온 케이스들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해킹 공격에 먹잇감이 되고 있다. 예제로 이제 밀리의 서재는 지난 6월, 이거 스타트업, 유명한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1만 건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4년 전에는 또 11만이 유출된 적이 있었다. 밀리의 서재도 이제 스타트업인데 공격받았고, 발란, 이거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그 명품. 그니까요. 두번 공격받아가지고 162만 건 고객들의 이름, 주소, 휴대번호 노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2017년에 공격을 당해서 내 숙소 예약 정보 300만 건, 플러스 개인정보 7만 건 회원 유출. 근데 이거는 2차 피해로도 이어진 게, 이 숙박 예약 내역에서 협박성 음란 문자를 전송했어요. 아, 약간 불륜 요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출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2차 피해인 이제 너 어디 갔는지 내가 다 알아. 아. 협박성 문자까지 이어진, 이것도 다 유명한 스타트업들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미래 성장 가치가 중요하고, 당장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에 쏠리고, 이거 보안에 신경 쓸 그게 없다. 보안 투자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보안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저도 보안에 뜻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보안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 사람들 대학교에서 보안 교육 받았을 거야. 제 친구들이 분명히 그때는 교수님들이 나중에 보안 유망해집니다.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아무도 보안 신경을 안 쓴다. 교수님이 보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 미래 유망 직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굉장히 슬퍼하는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신고한 기업 중에 90%가 중소기업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거의 스타트업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라는 거예요. 해커들이 스타트업을 노리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데이터형이 상당히 많고 아, 그렇죠. 돈 되는 정보가 많은데 보안은 아예 신경도 안 쓴다. 아 근데 대기업 정도 되면은 다행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필수 그게 있습니다. 아 규정이 있죠. 규모가 네. 어느 정도 되면은 필수로 아, 보안에 어느 정도 써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비율로 보면은 높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기본적인 방화벽을 설치하지도 않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에 당한다. 예를 들면은 인젝션 아이고야. 아니면 알려진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격에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밀리의 서재와 여기어때가 SQL 인젝션을 당했습니다. 걔 웬만한 최신 프레임워크 쓰면 다 막아주기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거 돼 있는 다 돼 있잖아 요즘에는. 어허. 근데 요즘 이제 어떻게 털렸나 보니까 네. 이 테스트 페이지가 있었나 봐요. 아. 밀리의 서재는 여기 개발을 위해 테스트 페이지가 있었는데 네. 그 테스트 페이지가 실제 DB랑 연동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인젝션을 강화를 안 했던 거예요. 아, 분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그래서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보안 공격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보안 꿈나무들이 이 방송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안 SQL 인젝션에 대해서 간단히만 오. 간단히만 아이고 그런 실습은 아니고 MBDR 터나요? 아, 예, 예. 아 그냥 제가 저희 그 MBDR 광고했으니까 아, 예. 한번 이렇게 노출하자는 그래서 아, 예. SQL 인젝션이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만들면은 유저에게 입력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도 그죠. 약간 유저들이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 컴퓨터 뭘 할지 몰라요. 컴퓨터 유단자들이 와가지고 이 박스 하나 만들어놨는데 검색하라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내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대화를 합니다. 그게 SQL 인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필드 하나만 있어도 내 DB랑 대화를 한다. 좀 이게 꿈나무들을 위해서 SQL 인젝션은 뭐 이런 거다. 간단히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런 텍스트 박스에 뭐 예를 들어 MBDR 로그인 하는 곳에 이게 허술한가요? 아 괜히 기대에 높이지 마세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런 텍스트 박스가 굉장히 SQL 네. 인젝션에 취약하다. 그래서 보안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를 치면은 로그인을 누르면은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죠. 이메일 중에 이런 이메일을 찾아라 라는 DB에 쿼리를 날리는데 저 아이디에다가 내가 일단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은 저 쿼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네, 커스터머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봐라. 어떤 걸 찾냐면은 아이디가 1, 2, 3, 4, 5, 6, 7인 걸 찾아라 라는 쿼리가 전송이 됩니다. 근데 1, 2, 3, 4, 5, 6, 7을 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거를 입력을 해본다면은 이거 보면은 SQL 쿼리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면은 SQL 인젝션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쿼리가 입력이 되냐면은 이 SQL 스테이트먼트는 세미콜론으로 분리를 하는데 이걸로 아이디로 들어오면은 그 SQL 쿼리 문에 그대로 이게 들어와서 셀렉트 뭐 커스터머 중에 아이디가 1, 2, 3, 4, 5, 6, 7인 데를 찾아라 하고 이 세미콜론을 보는 순간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넘어가게 돼가지고 delete all from customer where true 이러면은 DB가 그냥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ID를 칠 수 있는 텍스트 박스 하나를 제공했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만약 SQL 인젝션 방어가 안 돼 있으면은 DB가 다 지워져요. 이게 이제 SQL 인젝션. 잠깐 재밌는 게 생각났는데 네. 모으는 짤 중 SQL 인젝션 관련해서 2차 단속을 피하는 2차 단속 피하기가 있는데 왜냐면 개발자들 꿈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때문에. 아 여깄다 과속 카메라를 해킹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차량 번호 주워주고 그쵸 드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하면은 이제 테이블이 날아가서 이제 찍혀도 그렇죠. DB가 날아가 있다 이런 게 이제 SQL 인젝션이죠. 아 그죠 그래서 밀리의 서재와 여기어때가 인젝션에 뚫렸다 라는 건데 사실 이 기업에서 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안 쓸 수는 있으나 개발자로서 기본적으로 일단 개발자로서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박스를 만들 때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정상적인 인풋 외에 특수 문자나 그런 걸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가 걸러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회사도 회사지만 우리 개발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밀리의 서재는 좀 인정인 거는 본 웹사이트가 털린 게 아니라 이제 미러로 테스트 서버 하나 만들었다가
여기 어떻게 뭐 숨겨놨는데 들어갔나봐요. 보통 이런 거 뭐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숨겨놓은 걸 들어가서 여기 원래 DB랑 연동되어 있는 거를 공격했다. 아이고야. 근데 여기였대는 좀 이렇게 좀 심각해요. 어허. 여기는 뭐 테스트 서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QL 인젝션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좀 털렸나봐요. 이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슬픈데 규모별 정보보호 전담 조직 운영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한 명에서 네 명이라는 이 회사면은 이 정보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회사가 1%. 아이고야. 전체 회사 중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 퍼센트인가요? 퍼센트. 네. 아이고야.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네. 5명에서 10명이면은 4%만 신경을 쓴다. 아예 보안은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아예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1편 기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안을 성장보다 후순위에 두는 이 한국 회사의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뉴스도 올라왔네요. 아 이거 이거 어제 오늘 올라왔나 보네. 아이고 그러네요. 어우 그러네요. 어우 좀 더네. 아, 오늘 며칠이에요? 7일. 네. 아 이거 3화까지 나와버렸네. 어 어제 2화까지 있었거든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뭐 즉석에서 아 한번 읽어보죠. 네. 그래서 이게 2편인데 기사 2편인데 네. 왜 한국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들이 보안에 증안시를 하는가? 이유는 성장 우선주의다. 보안은 그냥 잠재적인 위협이고 늘 후순이다. 그리고 이 기사부터 보안은 스타트업들은 사실 배부른 소리다. 보안을 안 죽여도 없으면 큰 코가 다친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일단 기술 확보, 인재 영입, 마케팅 이래서 시장에 살아남는 게 이제 숙명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거 언제 보안에 공을 들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당장 서비스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서버 증설이 먼저다 라고 이제 스타트업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CEO는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돈을 쓴다는 거는 당장 생존이 급한 스타트업들에게는 한가한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스타트업들에게 보안은 그냥 한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마 우리가 당하겠어. 이런 인식도 깔려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성장과 기업 공개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은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생태계의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가 내일까지 생존할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보안에 돈 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 되긴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랜섬웨어나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코멘을 해버린대요. 왜냐면 서비스를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원인 분석도 힘들다 라는 얘기 있는데 최근에 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좀 이런 제가 이런 뉴스도 저번 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좀 이렇게 해킹을 분석하려면은 당했으면 좀 이렇게 좀 알려줘라. 해킹 당했으면은 신고를 좀 해줘라. 안 하면은 과태료 물겠다 라는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스타트업 단계는 가장 이제 유저 덤보도 많고 보안도 허술할 단계고 투자받은 돈도 어느 정도 있는 이제 아주 좋은 공격 하기가 좋은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타트업을 네.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근데 스타트업의 입장은 지금 내일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보안에 신경 쓰는 거는 한가한 소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거 하다가 회사가 생존하지 못한다. 이미 보안에 신경도 안 썼는데 성공한 회사들의 좋은 선례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정보보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방법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조랑말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채찍이나 당근을 줍니다. 채찍을 써서 얘를 훈련할 수 있고 당근을 주면서 얘를 훈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킹 당한 회사한테 뭐 신고를 의무화를 하니 과태료를 내니 이런 채찍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보호에 힘을 쓰면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당근을 한번 줘보면은 그래도 이런 뭐 100만원이 아까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아 좀 보안에 신경을 좀 더 쓰지 않을까.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채찍보다는 좀 당근을 한번 줘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런 뭐 채찍을 하니 당근을 주니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손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고 당장 우리 개발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안의식을 항상 가지고 특히 개발자들은 유저한테 어떠한 조금의 자유를 줄 때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아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여기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들어오는 지점이다. 이 개발자들이 텍스트박스 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면 어떨까? 유저들이 뭐 정상적인 인풋 입력하겠지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아주 개발자들 중에 아주 성격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꼭 이제 한번 인젝션 한번 해보고 DB 종류 한번 파악해보고 이런 개발자들 많거든요. 또 요즘 또 ChatGPT 요즘에 ChatGPT로 이제 멀웨어 개발하고 난리 났는데 그만큼 내 코드를 ChatGPT한테 주면은 위험한 부분을 잘
분석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툴을 가지고 취약할 수 있는 지점이 개발자로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둘러봐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안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타트업이 최근에 공격에 타깃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